메가크루 그 두 번째 어때입니다. 꼬마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차 댄스 트레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아래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이 점점 더 퍼져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다고 해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 오늘은 스맨파 메가크루 관련돼서 지금 분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둘러보시고 재미있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때라는 팀에 대해서 이거 분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불공평하다 혹은 뭐 이런 건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좋아요가 더 올라간다거나 제 영상을 보고 좋아요가 더 내려가가지고 뭐 탈락을 한다거나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올라온 영상들 순서대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 듣고 여러분들이 동의되실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편하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아 맞음 맞다 나는 아니다 생각하시면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때 메가크루 미션 분석 영상입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메가크루 미션 분석입니다. 이번에는 유일한 걸리시 팀 어때인데요. 다른 춤들과 결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 기대에 찼다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기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이따 한 번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도 존칭 없이 편하게 이름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방송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마도 어떤 곡을 골라서 해야 하는 그런 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엠넷의 금전 에디션 정도로 해두죠. 이렇게 하다가 이거 보시면 어때 크루 곡 해가지고 어떤 이런 곡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미 퍼포먼스의 방향이라든지 혹은 하고 싶은 어떤 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난생 처음 듣는 신곡으로 퍼포먼스 첫 번째를 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곡으로 분위기가 좌지우지되고 퍼포먼스의 방향이 생기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곡인데 그걸 미션곡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저는 되게 파격적으로 보였거든요. 다른 팀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 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선택이나 방향이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처음에 틀린 줄 알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몇 번을 다시 봐도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 일부러 보면 지금 방금 여기에요. 이쪽이 먼저 출발하고 이쪽이 나중에 출발하거든요. 보시다시피 나가는 타이밍 자체가 좀 다르죠. 이렇게 하다가 가고 이렇게. 요거는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디테일인데 잘못 보면 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이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센터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난 중심이 잡히는 킹키의 어떤 존재감인데요. 가운데 왔을 뿐인데 퍼포먼스 전체에 어떤 무게감이 생기는 신기한 경험이 생기죠. 이거 중간중간 표정이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실히 다른 댄서들하고 좀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확 빨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래핑을 표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웨이브를 빠르게 한다거나 농담이에요. 빠른 스텝으로 해도 되고요. 아이솔레이션 같은 걸 사용을 해도 되고 동작을 잘게 쪼개가지고 막 빠른 동작으로 만들어서 해도 돼요. 혹은 뭐 웨이브를 빠르게 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선 단순하지만 직관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차례대로 도미노를 택하죠. 이렇게 이게 굉장히 정확하고 직관적인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본 기억이 딱히 많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래핑을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저한테는 뭐 난 되게 이거는 그랬었어. 자, 요 다음 부분은요. 이 부분에서 제가 쾌감이 들기도 하더라고. 자세히 들어봐야 할 구간인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음악을 표현해주는 구간입니다. 지금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음악이 원하는 리듬을 그대로 타고 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대로 쭉 놓치지 않고 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음악의 리듬을 그대로 유지를 하죠. 봅시다.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들리세요? 이 리듬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때 메가크루 미션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이전 멤버십에서 어때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이야기해둔 부분이 여기서도 좀 나타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는 멤버십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100%치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인지는 멤버십에서 따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와 보시면 굉장히 제 어떻게 보면 직설적이고 되게 직관적인 저의 어떤 의견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려가서 가입 버튼 누르시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핸드폰에서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가 좀 더 있다고 하니까 그냥 PC로 가입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때 이 팀 메가쿠르에 대한 생각을 밑에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저만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메가쿠르 어때 만나봤고요. 그럼 나머지는 멤버십으로 같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